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주최 95 2006년 새해에 즈음해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 초옹비서, 페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 전선위원장, 베닌 사회주의당 바니띠 위원장, 튀니지 인민 통일당 초옹비서, 가이아나 인민 진보당 초옹비서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슈, 스리랑카, 쿠웨이트, 파키스탄, 아랍 추장국, 요르단, 인디아, 일본, 예멘, 노르웨이, 볼가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볼스카, 영국, 오스트리아, 기네, 리비아, 세네갈, 탄자니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메이코, 벨리제, 파나마, 에콰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신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해서 민주공고 조선친선 및 연대성협회에서 1월 21일 기념 뷸레틴을 발행했습니다. 뷸레틴은 행성에 만발하는 김정일화 이런 제목으로 김정일화를 소개하는 글을 편집했습니다. 뷸레틴은 몰입글에서 조선인민의 2월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하고 김정일화가 만 사람의 깊은 관심 속에 행성을 붉게 물들이면서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은 김정일 용도자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구두공장에서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터전도 잡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최 59 1970년 11월 14일 완공된 평양 구두공장을 찾으시고 생산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서 공장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강령적인 교시를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들을 몸소 봐주시고 구두의 질을 더욱 높이고 형태를 다양하게 할 때 대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신발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공장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곳 당 조직에서는 공장의 연역 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계획에 따라 참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종업원들 모두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봐주신 기대를 통한 교양 사업과 예술 소조 활동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 모든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높은 생산 성과로 경의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구 건설 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벌릴 때 대한 올해 공동사서를 높이 받들고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당 조직에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출판 사업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보여주는 연역 소개실을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사업의 순차와 공정에 맞게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모를 받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도서 백두산의 아들, 인민들 속에서를 비롯한 위대성 도서 감상 발표 모임과 연구 토론회 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영광을 심장 깊이 새긴 이곳 기자 편집원들은 올해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는 데 필요한 도서 편찬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선군시대 김용기적 창조물들을 도만이 일도 세울 때 대한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그관철이 떨쳐나선 전국 방선전 일군 돌격대 성주황기관 사단 돌격대원들이 삼수발전소 건설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방대한 요수로 숨은 기초 굴착과 콘크리트 치기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낸 사단에서는 그 기세로 새해에 들어와 이어서로 금유부 기초 굴착 작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앞장에는 체육지도위원회 국토환경보성중대 돌격대원들이 서 있습니다. 돌격대원들은 이용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백두밀매에서 울려 퍼지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매일 작업과제를 12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포부와 신심이 넘쳐 더 높이 비약할 때 대한 새 공동사서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바다하는 평양 베아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숙탄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베아린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미운 창조회로 고무초동하고 있습니다. 선군혁명 총진군의 불길 속에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석탄공업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베어링의 소요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수요자,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제품의 기술적 지표를 옳게 선정하고 표준급 비중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생산 목표와 계획을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매일 맡겨진 생산 계획을 넘치어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해왔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의 노동기급은 강성대구 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긴장한 전력 문제를 풀어나갈 때 대한 새 공동사서를 높이 받들고 철도성 승우철도청년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벽도부터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건설된 발전소의 모든 설비들에 대한 관리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어 발전기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동강의 풍부한 물자원을 이용해서 그 어떤 불리한 날씨 조건에도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 조직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여러 공장 기업소들 뿐 아니라 주민 세대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미국 주도의 전파안보 발기에 협력하기로 한 정부 당국의 조치를 규탄해서 1월 2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1월 24일 정부 당국이 안전보장회의라는 데서 남조선 미국 합동군사연습에 대량 살상무기 차단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전파안보 발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에 언급하면서 미국 주도의 전파안보 발기란 실제에 있어서 반미 국가들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북의 붕괴라고 까밝혔습니다. 성명은 만약 정부 당국의 대미 추종으로 육자회담이 파탄되고 조선반도 전쟁 위기가 계속 격화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 당국은 전파안보 발기에 협력하기로 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또 홈페이지 민족통신에 의하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내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맞이 라송포럼을 비롯한 재미동포 단체 성원들과 재미동포 인사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해 통일운동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부시 행정부가 정확한 증거도 없이 북의 인권 문제, 위조 집회 문제 등을 들고 나와 대북 적대시 정책의 도수를 높이고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 역시 이에 맞장구를 치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뒤집어 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동포들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통일운동 역량을 키워나가며 통일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리아 티슈린 신문사 인터넷가 1월 23일 홈페이지에 제4차 육자회담 공동성명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더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인터넷은 그래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금융제재를 실시하여 6자회담에 빗장을 지르고는 조선의 회담 지연에 책임을 넘겨 씌우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진실로 6자회담을 바란다면 6자회담 재개의 차단물인 반공화국 금융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